G와 D 연습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G와 D에서 치는 방식을 잠시 볼 텐데, 솜사탕의 4분의 4박자 치는 방식은 하나, 둘, 앞전에 산토끼 할때 이런 주법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. 하나, 둘, 이때 내앳할때내앳할때이 왼손을 떼버리고 올리겠습니다. 하나 둘셋넷 하. 처음에는 뒤를 잡고 한 번만 내리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. 하나 둘셋넷 하. 뒤가 상당히 빨리 잡혀야 됩니다. 하나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박자를 놓치게 되죠.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. 아주 천천히 하시면서 G와 D 잡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G와 D를 아주 천천히 교재를 보지 마시고 네 박자씩 한 마디씩 치면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. 연습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이것이 충분히 연습이 되면은 그 다음은 거진되게 되어 있습니다. 노래를 하지 마시고 한마디에 하나 둘셋넷 하면서 그냥 지나만 가시고, 마디 중간에 코드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디의 중간인지 첫 부분인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준비 시작. 하나 둘 치는 방식은 하나, 둘, 셋, 넷입니다. 준비, 시작. 하나, 둘, 셋.